누구를 만났습니까? 모든 가수의 모찬. 어, 진짜요? 아, 이런 건 늦지, 이런 건 늦지 마십시오. 카메라를 치우시면 하겠습니다. 아, 쑥스럽잖아.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모두 어디서 흘러내린 건지. Sure. 오늘 만들 최첩의 요리는 무스. 무스. 오늘 할 무스는 꽃게 무스하고 성게알 무스. 꽃게 무스에는 자스민 거품을 곁들일 거고요. 성게알 무스에는 살몬, 훈제연어하고 같이 곁들일 겁니다. 상상 못하는 그런 재료들의 조합. 최셰프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최셰프 스타일 무스는 이쁘고 부드럽죠. 느끼한가? 시작할까요? 꽃게를 일단 손질할 건데요. 꽃게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거의 이제 오락가락 하셔다놓고 최성식군을 모시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성식군. 자, 주먹을 주시고 검지손가락을 피세요. 살았니? 살짝 살아있는 건데. 아프지 않지요? 자, 일단 게딱지를 깝니다. 게딱지를 따주세요. 낚시를 딴 후에 절단 반을 잘라주시고, 어우 보셨죠? 뒷다리 경련하는 거. 살아있어요 지금. 이 정도 자르셔서 숯불에 구울 겁니다. 이제 연구직인데 이건 조금 미리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릴에다가 꽃게를 굴 겁니다. 가시죠. 기름 발라주시고요. 좋은 습관, 기름 바르기. 사실 무스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숯불에다가 게를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성식, 바다 소금 좀. 와, 향 장난 아니죠? 바다 소금하고 후추. 와, 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향이 고스란히 무스에 배에 나오는 거죠? 요리는 맛술입니다. 속까지 다 익히시면 돼요. 오븐에 넣은 꽃게랑 숯불에 구운 꽃게랑 향이 어떻게 더 맛있을까요? 숙식! 네. 향의 감별사 최성식군. 향을 맡아봐. 향이 어때? 좋습니다. 그냥 또 이런 일차적인 그런 거 말고 좀 어떻게 좀 잘 표현해봐. 단어가 막 떠올라. 자, 뭐라고? 네? 뭐라고?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구운 다음에 오븐에 살짝 넣어야 되는데 오븐에 넣기 싫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다 구워서 해결을 할 거예요. 오븐에 구웠을 때 또 맛이? 오븐에는 살들을 더 말려요. 말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향이 진해지죠. 근데 저는 오늘은 이 그릴에서 다 말리겠습니다. 왜 그러실지 안 물어봅니까? 왜요? 오븐을 껐거든요. 옮깁니다. 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개향 이제 많이 우러났으니까 여기에 뭘 해야 될까요? 간을 해야죠. 간. 오늘은 왠지 크리스탈 소금이 땡겨. 삐디 오늘은 이 크리스탈 소금이에요. 쳐서 바다 소금은 솔직한 맛, 크리스탈 소금은 우직한 맛? 우직한 맛만 들어가 있고 솔직한 맛이 부족하니까 솔직함을 좀 더, 솔직함을 세 번만 넣겠습니다. 솔직함 세 번이 녹아들었으니 이 얼마나 우직하고 솔직한 맛이 날까요? 자, 성씨 다 알려줬다. 예? 어떤 맛이 나는지. 자, 어때? 솔직하고 우직한 맛. 그렇지. 바로 이게 솔직하고 우직한 맛이 나는, 최셰프 만들었으니까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그런 꽃게무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가 좀 아쉽지? 뭐가 더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아, 역시 당신은 요리 천재야. 어떻게 이걸 알아낸 거지? 추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이걸로 끝이죠, 이제. 자, 믹서기에 갈러 가시죠.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자, 믹서기에다 갈겠습니다. 뜨거운 거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서식? 예.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 갈 때 어떻게 틀려? 압력이 좀 세집니다. 뜨거운 거. 그렇지. 네. 뜨거운 거는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단추를 누르는 순간 폭발하거든요. 살짝 틈을 좀 주셔야 돼요. 이거를 틈이 안 보일 정도로 고운 체예요. 근데 틈이 좀 넓은 체면은 소창 같은 데에다가 걸쳐서 내려주셔도 되고요. 게 껍질 같은 게 흙처럼 씹히니까 체에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껍질 걱정하지 말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최셰프 요리는 뭐 중간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보면 다 결과가 나옵니다. 요리는 매직이니까. 자, 다 내려졌습니다. 껍질이 전혀 안 씹히니까 바로 이걸 굳히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시죠. 자, 이 정도면은 몇 장? 두 장 주세요. 얼음물에다 불려놓은 젤라틴을 녹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뜨겁지 않습니까? 바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죠? 녹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걸 어떤 틀에다가 굳힐까? 이렇게 생긴 틀에다가 오늘은 굳혀볼까요? 자, 보여줄게요. 이 정도만 굳히면 되겠습니다. 자, 성식군. 예. 정확히 영상 5도씨에서 3.5도 사이에 붙여주세요. 그래, 붙여 빨리. 그냥 거기다 넣으면 되잖아. 이게 마치 다 세팅되어 있는 냉장고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참. 굉장히 고운 체에다가 걸러주시고요. 이번 요리 같은 경우는 맛도 맛있지만 이런 향 같은 게 굉장히 먹으면서 처음에 느꼈던 이 부드러운 식감 다음에 목으로 넘기면서 게 향이 확 나면서 뒤로 그냥 자스민이 팍 때려주는 거죠. 자, 꽃게무스 다 굳었는지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벌써요? 미리 굳혀놨습니다. 꽃게무스를 다 굳혔네요. 어디에 담을까? 투명한 접시를 쓰자.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쓸까? 이거 쓰자. 응? 이게 이쁘지? 성식 씨는 네. 내가 이걸 담고 이쁘게 네. 준비하는 동안 네. 거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직 만들지 마시고요. 어린 야채. 얘는 크레송입니다. 무스를 내가 이제 내리는 동안 성식 씨는
거품 올려주세요. 야, 이거 가스 좀 채워라.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근데 이런 거 왜 연구직이 이런 거 하게 하지 말라고. 이게 뭔 망신이 지금. 자. 아, 이게 카메라가 분산되네. 어후, 거품의 달인 최성식 군. 어후. 자, 무스를. 와, 이쁘다.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에 성식군이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거품을, 자스민 향을, 자스민 향을 올려주는 겁니다. 우와, 너무 이뻐. 여기에 마지막 핀쉬. 우리는 필드 용어로 금질. 이따가 금박을 올려주면서 짠짠짠짠짠. 사랑스러운 비주얼에 자스민 향이 곁들여진 꽃게 무스 최셰프 요리 준비됐어? 네. 완성! 자, 두 번째 무스 성게알 무스 시작할까요? 네. 자, 성게알 무스. 성게알 무스엔 뭐가 들어가야겠니? 성게알이 들어가야지. 성게알 준비됐고요. 성게알 무스 왜? 우유. 이번에도 크리미하게 만드는 무스이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갑니다. 진한 성게알 향이 나도록 넣어줍니다. 여기에 케이퍼 지중해에서 나는 꽃봉오리죠. 제 요리에 많이 등장하는 애인데 기억나시죠? 케이퍼를 넣습니다. 블렌더로 갈아줄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실까요? 비교적 아까 만들었던 꽃게 무스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무스예요. 좀 더 부드럽고 잘 녹는. 성식! 예. 일로 오세요. 케이퍼로 간을 좀 맞췄으니. 네. 어때? 싱거워? 바다소금. 맛의 감별사 최성식. 괜찮아? 바다 향이야. 응? 좀 그런 걸로 좀 가자. 이거를 젤라틴으로 굳히기 전에 좀 더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만들 거거든요. 크림을 섞을 거예요. 칩시다. 오, 왜 이렇게 금방 터져? 장난 아닌데 이거. 잡아. 요리는 노력입니다. 피와 땀. 어, 요리는. 자, 여기에 뜨거운 숟갈. 숟갈이 뜨거우면 이게 어떻게 되겠니? 어, 녹고 이 열에 민감하고 온도에 민감한 이 성게알 같은 거, 뭐, 우유. 어? 방송에 이 온도가 안 나간다고 안 보이는데 요리는 정성입니다. 차갑게 식힌 숟가락으로. 네. 아무리 방송에 온도가 안 나간다도 이런 부분까지 정성을 쓰는데 집중해 주세요. 알았어요? 네. 우리는 예술가잖아. 예. 뭐가 언짢으신가 보네요. 한숨을 쉬시네. 완전히 녹아들지 않게 이 정도로 섞어주시고요. 젤라틴으로 굳힙니다. 젤라틴 중탕 해주세요.
자, 잘 섞어주세요. 자, 젤라틴을 잘 섞었습니다. 자, 틀을 갖고 오세요. 네. 아까 같은 틀에 최셰프가 똑같은 틀에 똑같은 비주얼의 요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자,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부자. 어? 부어주자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가자.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다섯 스푼. 이번엔 네가 해. 넌 어디가 없으니까 여기 가까이 와서 마이크에다. 한 스푼, 두 스푼. 자, 이번엔 몇 도씨에 붙이겠습니까? 4도씨에 붙이겠습니다. 4.3도씨와 2.8도씨 안에서 붙여. 알았어?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냉장고에 드시면 됩니다. 원래는 투명한 접시 무수는 아까도 이런 거를 담았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얘도 이쁠 것 같거든? 그지? 파란 접시는 어떨까? 파란 접시 너무 셀까? 이것도 시원해 보일 것 같고 이것도 이쁠 것 같아. 두 개 한번 담아볼까? 그럼 이 두 개 담는 거 치고 좋았어. 스모크 살몬을 다듬어서 올리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훈제 연어, 성게알 무스로만 뭔가 좀 허전할 것 같아서 두 가지 식감의 두 가지 맛의 요리를 어울리는 거죠. 채널을 넣고 넣고 둥글게 둥글게 깔아놓습니다. 자, 성식 페퍼콘을 주세요. 페퍼콘. 페퍼콘은 항상 소스 만드실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살짝 달콤하면서 씹히는 그런 향이 좋아요. 그래서 연어랑 같이 곁들이고 싶었어요. 여기에 크레송을 넣습니다. 그죠? 요리가 좀 강조된 느낌이고 하나는 되게 시원한 느낌이고 뭐 그렇죠? 자, 무스 갖고 오세요. 또 빼주세요. 그냥 무스를 올려주죠. 레드 크런트라고요. 베리류의 종이죠. 샴페인하고 얼마나 잘 어울릴까요? 자, 이렇게 올려서 훈제 연어를 곁들인 성게알 무스 최셰프 요리 완성. 오늘은 삭개 1배.
got these things, it's time to move.